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마약 정치요? 저는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정치가 끊기 힘든 마약 같은 거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근데 마약 정치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어인가 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마약 정치란 말에 어울리는 일들이 꽤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박범계 의원이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그 수사 받는 사람한테 민주당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죠. 둘째로 황운하 의원이 검수한박 국면에서 마약 다섯 배 정도 넣은 거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다가 이 검찰이 마약 수사 등을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부분이 경찰이 대체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되는 것이니까 검수한박 꼭 해내자라고 요청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북한산 마약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밝혀내려고 하는 것을 의혹이라고 표현하셨죠. 북한산 마약의 의혹이 아니라 제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저희가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의혹이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었죠. 그리고 아직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아직도 이태원 참사가 마약 수사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마약 정치라는 말이 있다면 그렇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 그것이 마약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청소년에까지 마약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근절해야 하는 문제고, 저는 여기까지 상황이 나빠지게 된 과정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면서 지금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마약을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뭐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을 잡겠다는데 거기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